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번에 프랑스어가 어떤 강의가 구성이 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의 내용이 어떤 게 될지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2025학년도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강의 듣고, 한 두세 번 듣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수능 프랑스어를 아예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기존에 내가 불어를 좀 알고 있다, 좀 배운 적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본인의 레벨에 맞춰서 내가 어떤 단계인지 조금 객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맞는 강의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기초 문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하는 프랑스어 심화 문법, 그리고 파이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강의 4개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불어를 이제 처음 배우고 수능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가장 첫 번째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기초 문법 강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는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수능 문제에 도입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다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프랑스어 기초 문법은 어떤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냐? 아예 초급이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인 친구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그런 강의고요. 자, 그리고 내가 기존에 불어를 배우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거주하고 온 친구들이라던가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배우긴 했는데 좀 문법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수능에서 필요한 문제들이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기초 문법 빠르게 수강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강생 중에 외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외고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외고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준비 정도다 하는 친구들도 수강해도 좋은 그런 강의고요. 아무래도 초급자일 거니까. 자, 그런데 나는 이미 외고 들어가서 이제 프랑스어 좀 배우고 있다. 그런데 좀 어려워서 내가 다시 한번 배운 걸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 기초 강의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기초문법 강의는 짧습니다. 30분 내외로 이루어질 거고요. 자, 처음에 발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문법 요소와,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뭐 명사, 관사, 형용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부터 시제 조금 볼 겁니다. 시제까지,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까지 조금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문법 알아가는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업 시수는 크게 시간이 들지 않아서 아마 20강 내외로 끝나게 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강의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볼 거고요. 자, 그래서 기초문법을 만약에 수강 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한 번, 두 번, 혹은 시간이 된다 그러면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수강을 하시고,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은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개념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암기예요.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외우기를 하려면 시간 투자는 조금 하셔야 한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의사소통 강의는 어떤 강의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배우는 거고요. 자, 그래서 표현들에는 어떤 게 있냐? 인사, 자기소개, 뭐 날씨, 내 기분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권유, 그 권유에 거절하는 거, 뭐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권유도 등등등 여러 가지 소통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초 문법을 배우지 않고 의사소통을 먼저 들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의사소통 강의를 들을 때한 1강에서 3강 정도는 보통 자기소개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1강에서 3강 정도까지는 아마 따라오는데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강의부터는 표현들이 많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문법 내용 설명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처음 프랑스어를 이제 배운다라는 친구들은 기초문법 반드시 수강하신 다음에 의사소통 수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45분 내외로 길이는 좀 있어요. 45분 내외로 구성이 되고 약 25강 내외로 이제 강의가 설정이 될 겁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사나 뭐 자기소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능 범위를 벗어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굉장히 많지만 이 수업은 그리고 앞에서 이제 소개를 했던 기초문법 강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강의는 수능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강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표현들이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 이제 초급, 중급.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 레벨을 초급, 중급, 고급 정도로 나뉜다고 했을 때, 이제 수능은 초급 정도에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중급으로 잘 넘어가는 표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제가 강의로 제공하는 게 의사소통 그리고 기초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그리고 기초문법 강의는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마무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기초문법 의사소통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표현들, 문법 개념들, 어휘들을 잘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소통까지 완강을 제대로 했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4등급, 3등급 이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 만약에 EBS 교재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도 잘 외워뒀다라고 하면 2등급에서 어떻게 하면 1등급까지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1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 문법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어, 수능 프랑스어 시험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1번부터 5번 문제 정도는 어휘예요, 어휘. 어휘나 발음. 그리고 6번부터 한 26번까지.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표현이죠.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소통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대화들.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장문 독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7번부터 30번까지는 전통적으로 문법 문제가 나오거든요. 항상 이런 식의 문제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기초문법을 통해서 불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언어인지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암기했다면 26번 문제까지 풀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서 얼마냐 맞느냐 틀리냐는 내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풀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27, 28, 29, 30은 정말 전적으로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중에 한두개 문제 정도는 한네개 중에 두 개는 레벨이 좀 낮아서 기초 문법이나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나머지 한두개 문제 정도 혹은 난이도가 높은 연도에는 세개 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각으로 찍을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심화 문법 파트를 넣은 겁니다. 심화 문법 파트에서는 이제 강의 수는 한 15개 정도로 구성이 될 텐데 40분 내외로 구성이 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고득점을 위한
관련 프랑스어 심화 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제 제작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친구들 중에서 내가 고득점 1등급을 무조건 따야겠다. 나는 만점을 무조건 받아야겠다. 뭐 외고를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 내신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강의 구성 자체는 기초문법이랑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강은 뭐 대명사. 그 다음에는 뭐 시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일치라던가 좀 다루기 까다로운 것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기초문법이나 의사소통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강의고요. 하지만 내가 이제 고1, 이제 외고에 들어가서 고1 정도 끝내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인데 문법 중에 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고득점을 위한 강의면서 내가 문법 공백을 좀 메우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이 강의 수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내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정한 다음에 어떤 강의를 먼저 수강할 건지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네 가지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파이널은 말 그대로 수능 직 전에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 다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9월 모의고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널은 용모를 보고 나서 내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 다음에 마무리하는 그런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EBS 교재는 언제 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EBS 교재는 내가 시작을 이 강의로 한다. 그러니까 저랑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의사소통 강의 듣고 EBS를 푸세요. 왜냐면 EBS 교재 자체가 되게 중요한 교재이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쓸만한 어떤 표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들도 상당히 많아서 내가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교재는 맞아요. 하지만 교재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 이 EBS 교재가 이제 완전히 문법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사소통만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이두 가지 내용이 좀 섞어서 1강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초문법 의사소통 빠르게 완강하신 다음에 EBS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용모를 보는 거죠. 이제 이 순서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기초문법 의사소통을 이제 빠르게 한 적어도 5월까지는 완강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EBS 교재를 풀고 그리고 이제 기출이죠. 수능 기출. 한 3년 정도 기출만 푸시면 됩니다. 수능이랑 이제 평가원 기출 한 3개년 정도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모를 보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판단한 다음에 또 조금씩 공부해서 9월 모의고사 수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3 친구들이나 뭐 N수생 친구들이라면 자 그래서 내 상태에 맞춰서 내 리보죠. 이제 내 수준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냥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고 올해 수능을 안 보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뭐 고1, 고2 친구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공부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 소개 이렇게 끝냈으니까 나에게 맞는 강의 잘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아비앙토.